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지난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경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두 팀이 오늘 결승행 티켓을 놓고 마지막 3판 승부를 치르게 됐습니다.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 경기, 지금부터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이윤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이 8강 경기에서 김포에게 1대0의 승리, 그리고 이 포항 스틸러스는 김기동 더비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5대1의 대승을 거두고 현재 준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에는 지금 광주와 울산 HD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 경기입니다. 지난 1차전 경기는 2대2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2차전 경기 과연 어느 한 선수들이 선발로 경기에 나설지. 포항 스틸러스 황인재 골키퍼와 전민광, 신광훈, 민상기, 완델손이 이 포백 라인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오베르다 한찬이, 김인성과 백성동, 그리고 공격 라인의 안재준과 홍윤상이 경기를 이끌게 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1차전과의 변화는 딱 한 선수, 한찬이 선수하고 어정원 선수 외에는 없거든요. 네. 그 때문에 아마 사사의 포지션 정말 뭐 공격적인 승리를 내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골문을 김동준이 지킵니다. 그리고 홍재석과 홍준호, 김태환과 임창우의 수비라인, 그리고 안태현, 이탈로, 남태희, 카이나, 그리고 유리 조나탄과 김주공 선수가 투톱으로 공격을 이끌게 되는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뭐 제주 팀에서도 지금 눈여겨보는 건 또 두 명인데, 그 두 명의 선수가 다 모두 수비 선수예요. 네. 저희한테 보일 때 4-4에 나오지만 경기를 1차전에 할 때도 거의 3-4-3의 전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불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준 네. 돌려놓고 중앙으로 골파치도 오른쪽 열렸습니다. 김인성 이어받고 막사쪽 한번 접어라 오른쪽 백성동 다시 백등 선제골 포항 스텔라 안재준의 그 주인공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4분 만에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뭐 골을 넣는 이 장면이 정말 그림 같네요. 자, 네. 여기 하프라인 출발 안재준의 힐 패스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네. 연결이 됩니다. 네. 오른쪽 측면. 자, 김인성이 잡아놓고 백성동 돌아가는데 하고 백성동이 반대편 돌아 들어오는 안재준에게 완벽한 어시스트. 네. 안재준 선수의 거 기다리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이 장면은 네. 마치 축구 게임을 하듯이 그렇죠, 이거. 패스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이건 뭐 컴퓨터로 조작을 한다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네.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골인 것 같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오늘 경기의 특점은 안재준에게 좀 기대를 해보겠다. 네. 바로 터집니다. 김창우 아. 시동 걸고 달려가면서 이제는 오른발 슈팅까지. 하지만 너무 높게 뜨고 말았네요. 전반전 15분 만에 남태희 선수가 교체아웃, 그리고 페이스가 경기에 투입이 됩니다. 자, 남태희 선수는 벤치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허벅지에 다시 한번 아이싱으로 이 근육을 좀 풀어주고 있는데요. 백성동 측면에 신광훈. 저 정도에 대한 부상이라면 거의 선수 같은 전방 뒷 네? 공간 열렸습니다. 김인성이 네? 갑니다. 1대 열려 있고 김인성 오른발팅 골대 김동준의 선방. 안태현 선수에 대한 어떤 공격도 좋지만 수비에 대한 어떤 신경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김인성이 스타트를 끊었고 자 완벽하게 이 최종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김동준과 1대1 맞고 굴절되며 골대를 때렸던 김인성의 슈팅. 공간이 열려있고 왼발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머리 다시 한번 공 살아있고 여전히 살아있음. 헤더 골! 황인재가 골문을 비워놓은 사이 다시 한번 동점골. 자, 지금 이 상황인데 자 지금 수비수들 머리에 계속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을 걷어내지 못하고 유리 조나탄이 달려들면서 이 공과 함께 골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나왔으면 그 골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황인재 선수가 해줬어야 되는데 네. 좀 많이 아쉽네요. 자, 보시면 네. 아, 지금 황인재 선수를 네. 맞고 들어간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마지막 터치는 일단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헤이스 선수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얘기하는 부분들이 파울 아니냐라고 네. 지금 포합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초조할까요? 자, 골로 인정이 되는군요. 네. 뒤쪽에 황인재 안전한 지역으로 길게 걷어냅니다. 가슴 잡아놓고 안재준 공을 뺏겨요. 중앙 돌파 먼 거리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자, 먼 거리에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던 임창우입니다. 백성동 선수가 살짝 내려가면서 다시 이번에는 김인성 네. 쪽으로 그렇죠. 가슴 잡아놓고 김인성 등지고 있는 플레이. 자, 앞쪽에 안재준이 빠져있는 포항의 공격. 자, 밀고 들어가고 크로스가 반대쪽으로 길게. 자, 네. 일단은 완델손에게 잡혔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 뒤쪽에 아침 한명 그대로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하찬이
머리를 완전하게 돌려놓습니다. 자, 지금 한찬이의 슈팅을 이탈로가 허리로 막아냈습니다. 전민광, 홍윤상, 완델선, 네. 빠르게 박스 안쪽까지 짧게 밀어주고, 자, 지금은 안재준이 뒤쪽에 그대로 달려가면서 슈팅. 자, 지금은 뒷발이 미끄러지면서 슈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신광훈 이 공을 헤이스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안태현. 자, 헤이스가 일단 공을 살려냈어요. 상대를 덮여내고 헤이스 중앙으로 돌파. 자, 반대쪽에 공간이 열려있고 김주공이 이어갔습니다. 김주공 그대로 슈팅까지. 자, 다소 먼 거리에서 지금 어렵게 슈팅을 만들어왔던 김주공입니다. 지금은 김주공 선수가 오늘은 종횡무진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한찬의 오른발 슈팅! 김동준의 선바! 골키퍼 앞에서의 바운드 되는 볼에 대한 훈련들을 골키퍼한테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네. 왜? 그 부분이 불기치 방어가 되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가 지금 제주 진영에서 협력 수비를 공을 따냈고, 네. 아, 지금은 엄청 스피드가 붙어 있는 공이었어요. 그렇죠. 네. 백성동 조준하고 올려줍니다. 머리로 살짝 돌려놨습니다만, 이번에는 홍윤상의 머리가 살짝 뒷맞고 말았습니다. 포항이 전반 막판에 이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좀 밀어붙였었는데, 제주가 공을 가져왔습니다만, 아, 중요한 순간에 패스 미스가 나왔고, 자, 그래도 김학범 감독은 선수들을 격려해 줍니다. 네. 빠르게 던져주면서 홍윤상 돌아섰고 그대로 왼발 김동준의 선방. 자, 완델손의 벼락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아, 하지만 네. 완델손이 지금은 상당히 네. 많이 좀 앞서 있었네요. 네. 그 원래 포지션이 원래 디펜스 쪽이 아니라 공격 쪽이었거든요. 처음에 포항에 네. 올 때에는. 오, 자, 지금은 공중에서 네. 크게 충돌하면서 타이나 선수가 공중에 붕 떴다가 한번 떨어졌어요. 네, 또 밑에 한찬의 선수와 충돌이 있었던 타이나 얼굴도 부여잡고 있거든요. 네. 김인성 선수와 교체가 되면서 정재희 선수가 투입이 되는 포항 스틸러스. 전민광 앞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완델손 빠르게 스피드 태워봅니다. 완델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접고 낮게 깔아줍니다. 자, 김동준까지 잘 연결이 됐는데요. 김동준 선수가 넘어지면서 깔끔하게 공을 따냅니다. 다시 한번 완델손 중앙에 백성동 한찬이 가마차기. 홍윤상 드리블 안쪽으로 오베르단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다시 한번 왼발. 자, 여전히 공은 살아있습니다. 굴절된 공.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도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왼쪽에 완델손이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한번 툭치고 밀고 들어가면서 완델손 박스 안쪽 낮게 깔아줍니다. 아, 지금은 김주공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완델손이 편안하게 지금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자, 왼쪽 측면 밀고 들어가는 유리 조나탄. 반대쪽에 공간이 열려있고 헤이스 쪽으로. 아, 여기서 키를 넘겼어요. 네. 너무 아쉽네요. 아, 백성동 바깥쪽 뛰어나갔고 네? 열렸어요. 왼발 슈팅! 이번에 6탄 방어에 걸립니다. 정재희 왼발 다시 한번 띄워주고, 이번에 김동준 위치 선정이 좋았던 김동준이었습니다. 박세아 감독은 안재준 선수를 교체하고 그리고 예상이 됐던 허용준 선수를 경주에 투입을 합니다. 공간이 열려있고 신광훈이 돌아 들어갑니다. 정재희는 중앙 그대로 왼발 슈팅! 이태석과 어정원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빠른 공격 전개 오른쪽 측면 정재희 오른발로 강하게 붙여서 오른발 슈팅! 골! 자, 들어가자마자 어정원 다시 리드를 만드는 포항 스틸러. 김동준 선수가 볼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골이 꼭 만들어서 와. 자, 반대편에 네? 허용준을 봅니다. 사실 빗맞았거든요. 자, 그런데 김동준이 이 공을 놓치면서 저희도 놓쳤고, 하지만 놓치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정원의 마무리. 뭐, 굉장한 실수인 거죠. 굉장한 지금은 실수. 지금은 김동준의 네. 이 수비가 너무 아쉬웠네요. 네, 좀. 아. 자,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공을 놓치면서 그렇죠. 이 놓친 걸 놓치지 않았던 어정원 빠르게 달려들며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비디오 판독실에서 이번 네. 득점에 관련된 이 골을 판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득점이 인정이 네. 되죠. 그러면 이제 놓칠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이제 포항 스틸러스가 다시 2-1로 네. 앞서 나갑니다. 백성동 힐패스. 자,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어정원입니다. 어정원. 아, 지금은 김정민 선수가 손을 썼죠.
포싱 파울. 아, 정훈 선수는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다가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요. 그래도 지고 있지만도 그래도 가라앉혀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에 살짝 좀 미는 동작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 제주 선수들로서는 뭐 정당한 어깨 싸움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델손이 짧게 오베르단 두 선수가 주고받고 완델손이 중앙으로 갑니다. 자, 앞쪽으로 전진패 서영준, 허영준 선택. 네, 오른발 슈팅. 위력이 떨어졌고 그 이전에 이미 두심의 깃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옵사이드. 두심의 경기를 아, 이렇게 경기 마무리 짓는군요. 황 스텔라세 오늘 경기 2대1로 승리를 가져가며 2024 코리아컵 결승에 진출합니다. 아.